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자신이 주원님을 서아에게 고백한 지음은 자신이 서아의 생일 선물로 준 보석함의 열쇠 위치를 알리며 보석함이 먼저이고 쪽지가 나중이라며 쪽지를 전하고 주원과의 시간들을 지음과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생각을 정리한 서아가 그 보석함을 열어보면서 그 속에 주원이 쓴 소설을 읽으면서 지음이 전한 쪽지를 읽으면서 지음이 주원임을 확인하게 되고 지음과 서아가 아니라 주원과 서아로 재회를 하게 되고 이유가 뭐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외삼촌을 마주하게 되는 서아는 당신이 날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날 네가 그 차에 타고 있을지 정말 몰랐어. 그게 아버지를 향한, 연옥을 향한 외삼촌의 분노였음을 알게 되면서 네 엄마가 죽든 말든 회사만 중요한 네 아버지도 너무 미웠고 그런 네 아버지를 잡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장현옥도 볼 수가 없었어. 실수였다며 사고였다는 삼촌이 다 자수하세요. 시간을 못 드려요. 움직이지 않으시면 내가 움직여요. 자수할 기회를 주면서 서아 아빠의 회사는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금이나마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꽃길만 걸어야지. 서아랑 초원이랑 우리 애경이랑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 지음이었지만 그럴 턱이 없죠. 민기는 여전히 지음과 서화를 염려하며 지음이 무령으로 첫 번째 생의 기억을 찾기를 바라지만 지음은 그럴 생각이 없고 이대로면 결국 문수화도 문제가 생겨. 우리가 평범해져야 문제가 끝나. 더 늦기 전에 알게 해야지. 민기는 지음이 봤던 첫 생의 그 다리로 지음을 안내하고 난 너가 혼자서 잘 건너갔으면 좋겠어. 우리 같은 사람들 전생의 인연들이랑 잘 지낸 게 행운이지. 근데 사실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어. 곧 알게 될 거라며 지음을 믿는다는 한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불꽃 사진을 보게 된 도윤의 표정도 그렇고 또다시 사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초원도 그렇고 천년 전 전생 스팟을 찾게 되는 지음과 서아였는데 지음이 아름다운 기억이라 생각했던 그 다리 위의 기억은 서아에게 칼을 내리꽂는 지음이었고 그런 지음의 등으로 내리꽂히는 화살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기에 지난번 민기의 기억 속 죽음을 맞게 되는 듯한 초원의 모습까지 나랑 있다가 불행해졌으니까 불안했어? 지음의 1회차 인생은 비극이었을까요? 현생의 지음과 서화의 인연은 천년 전 악연 때문인 걸까요? 지음, 서화, 민기, 도윤, 그리고 초윤 이 다섯 명은 도대체 어떤 운명으로 묶여있는 걸까요? 거기다 지음이 드디어 애경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는 듯하고 그게 자신이 전생과 연결되어져서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되는 듯하고 이번 회에서 또다시 초원을 거절하며 초원이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도윤이 다음 회에서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초원에게 다가가는 듯한데 여전히 의문만 겹겹이 쌓여가는 이번 생도 잘 부탁해가 아닐 수가 없고 잠깐 반짝했던 달달함 뒤에 아주 길듯한 폭풍우의 예감에 남은 세 편이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제발 조각조각난 천년 전 전생 쭉 이어서 빨리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